69 이거는 진짜 살만하다. 네. 69 내가 3. 69 이런 내가 3. 의미에서 네. 369 369 이렇게. Gear Times. 네, 진짜 오랜만에 69 라지에 둡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69입니다. 69. 69는 정말 자주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요. 저희가 최근에 했던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아. 이거 2022년에 했던 건데 스쿼드로 저희가 했나요? 네, 스쿼드로 했어요. 오. 스쿼드로 한게 최근에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뭐 나머지는 막다막 엄청나게 두툼하게 있거든요. 네. 유명한 연도들은 뭐 진짜 막 이만큼씩 있어요.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 62막 이런 거는 616 이런 거는 뭐 이것만 한 권인데 네. 69는 딸랑 하나 있습니다. 대단. 그만큼 많이 들어오지 오. 않는 희귀템이라는 거. 그때 페이디드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모델 했었는데 82점 나왔고요. 오. 선생님은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는 세상이 뒤집혀도 69는 69. 69를 이렇게 뒤집으면 69죠. 69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그 할인가가 꽤 많이 적용된 가격이라 아. 700 언더였어요. 그러니까 막 가성비도 뭐 괜찮게 나오고 전반적으로 점수가 좋았는데 네. 오늘은 922만 원입니다. 할인율은 비슷하게 적용이 됐는데 정가 자체가 워낙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정가가 1153만 원이야? 네. 2년 새에 뭐 물론 이제 이거는 컬러 옵션 자체가 아주 비싼 컬러 옵션이기 때문에 이때 이 빈티지 화이트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붙었다고 하더라도 살벌한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렐릭이 돼 있긴 돼 있어요. 잘 안 네. 보여서 그렇지. 다 이것도 갈라져 전임의 렐릭이에요. 네. 갈라져 있습니다. 이거 색상은요. 퍼플 스파클. 퍼플 스파클. 하하. 모델인데 이 스파클 하면 예전에 그 미노이라는 그 가수가 있거든요. 미노이라는 가수가 요리보고 조리보고 이런 유튜브 채널을 했었는데 오. 거기에 청하 가수 청하가 아, 청하 스파클로 있어요. 활동할 때 나왔었어요. 근데 오. 그 스파클이라는 곡 중간에 스파클 뭐 이런 게 있는데 스파클? 그걸 미노이가 듣고 따라하는데 시발꺼 이렇게 시발꺼? 이렇게 따라해가지고 한번 그게 인스타에 엄청나게 이제 너무 웃겨요. 저 보다가 그 보다 이제 육성으로 터졌는데 네. 어떻게 스파클을 시발 걸로 듣죠? 네.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거 하니까 또 그것도 생각나요. 저희 예전에 미쿠스톤 팔 때 시발 세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욕이 들렸던 분이 네.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거의 욕이죠? 시발 뭐 임마? 그런 약간 쌍욕이 연상되는 그런 느낌. 네. 스파클. 네, 여러분 시발 거 아닙니다. 네. 스파클. 퍼플 스파클인데 약간 블루에 가까운. 네, 퍼플이야. 어떻게 보면 퍼플이라고 할 수도 네, 있겠네. 네, 퍼플과 블루의 중간 정도 네. 영역인데 멀리서 보면 그냥 새거 같거든요. 네, 근데 가까이 와서 딱 보면은 굉장히 멋진 그런 논바닥 렐릭이. 네, 네. 약간 이 갈라진 느낌이 되게 퍼플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멋있습니다. 내가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99.5cm, 무게는 3.53kg,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드에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리프트썬 메이플의 69 스타일 U쉐입 넥입니다. 쉘러 F 스탬프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본넛에 너트 너비가 안 나와 있는데 네. 아마도 42.3mm. 네. 그 정도 네. 나옵니다. 직접 쟀을 때 42.3. 네. 지판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리프트손 메이플. 이거 그냥 통, 통이 아니고요.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뒤에 스컹크라인이 없고 올라갔네요. 와, 실제로. 네. 네.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로 올라갔고요. 241mm 지판공률 반지름에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스는 21 네로우톨 6105 프렛, 커스텀샵 핸드마운드 69 스트랩 픽업 세트 가운데 돌아가 있고요. 원볼륨 투톤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2 와이어링 위드 톤세이버 블리드에 5A 픽업 셀렉터 들어가 있습니다.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러 브릿지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오. 오, 두툼해요. 오.
사운드가 밸런스가 엄청 좋네요. 네. 이상하게 좋네요. 이게 전반적으로 EQ 대역 때도 너무 풍성하게 네. 고르고요. 그리고 딱 쳤을 때 풍성하면서도 정리가 네, 딱 돼 있는 네. 그 느낌이 와 사운드 좋습니다. 마샬로 바꿨고요. 오. 듀얼리스트 진짜 미제 소리 난다 미제 소리 울렁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정말 두툼하고 친절한 소리 아주 그럴까요? 좋습니다. 좋다. 좋습니다. 저는 6구 오랜만에 또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저번에도 6구가 사운드 점수는 진짜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좋네요. 오, 마샬 살벌한데 이거?
DJ 소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저 레드락스가 켜져 있었고요. 네, 중간에 이제 꺼서 네. 생 마샬 소리로 전환을 해봤습니다. 생 마샬 소리 참 좋은데요. 네, 그 공명감도 좀 느껴지면서 네. 그 레조넌스와 하이게인을 동시에 느낄 네. 수 있는 그 트래블에 뾰족한 데가 없고 다 네. 이렇게 동글동글해. 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풍성한데 귀에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어서 네. 팬더 울렁증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클린톤은 정말 밸런스가 좋은 너무나 고른 EQ의 네. 그런 사운드 그리고 하이게인까지 쫙쫙 뽑히는 아, 기술적으로는 성능은 진짜 고성능 기타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요. 반주도 한번 묻혀볼게요. <웃음> 소리가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판 드릴게요. Sound of USA 이렇게 드릴게요. Sound of USA 알겠습니다. 저는 69 이거는 진짜 살만하다. 네. 69 내가 3 이런 내가 의미에서 3. 네. 369 이렇게. 69마저 줄 게 없구나. 네. 야. 그만큼 좋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진짜 좀 그러니까 뭐 느끼하다는 소리 있죠. 미제 물건에서. 네 맞아요. 네. 그 느낌. 버터가 좀 줄줄 흐르고 뭐 이런 거. 느끼하고 좋은. 네, 느끼하고 네. 좋은. 고성능에 네. 비싸고 좋은 딱 그런 물건. 네.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0이고요. 오.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3, 81.5입니다. 은근히 미제 좋아하시죠? 그러게요. 제가 선생님보다 3점이나 더 주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흔치 않은데 네, 이렇게 네, 좋은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레전드의 기타입니다. 제프백 시그니처 올림픽 화이트 모델 700만원대로 살짝 가격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이거 싸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Everyday Gear Times!